난 왜 먹어도 먹어도 몸무게가 안 나나 몰라. 으이구,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비켜! 아, 얘들아, 너무 늦었다. 얼른 가자. 아줌마, 여기 저울 고장났나봐요. 엄마, 저거 혹시 엄마 때문에 고장났지? 됐어, 빨리 나가자. 거참,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냥 엄마가 참으세요. 이게 웬만한 무게는 끄떡없이 견디는 디자인인데. 아이고, 네가 무거운 주인 맞나? 고생이 많구나. 제이, 아우 영감님. 내 반드시 살을 빼고야 말겠어. 오늘부터 살과의 전쟁이다. 엄마, 정말 그거 하나로 되겠어? 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진 앞으로 저녁은 오이 한 개, 고기도 끊고 채식만 할 거야. 그래, 코끼리도 채식만 한다지 아마. 네, 공룡 중에 제일 컸다던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초식 공룡이었어요. 응원은 못해줄 망정! 차두, 미미, 애기, 오늘부터 엄마가 고기도 안 드시고 다이어트를 하신다니까. 우리 오늘 밤에 치킨 시켜 먹자. 입 하나 줄었어. 와! 가족들이 아니라 웬수들이야, 웬수. 네, 여보세요. 네? 네, 제가 이난양인데. 응? 김복순이요? 김복순, 김복순. 복순이라면 방앗간 집 뚱땡이 김복순이? 난양아, 복순아, 웬일이니? 진짜 반갑다, 반가워. 어쩜 넌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니?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엄청 예뻐졌다 얘. 아니 도대체 누가 하나도 안 변하고 누가 예뻐졌다는 거예요? 서로 오랜만에 보면 그냥 예의상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귀여워라. 그래도 둘째랑 막내는 널 닮아서 다행이다 얘. 아줌마 너무해. 자, 동생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보아라. 이모 최고. 난양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조심해서 가. 그래, 그럼 우리 내일 보는 거다. 에어로빅이요? 우와, 멋져요, 엄마! 복순이도 에어로빅으로 살을 쫙 뺐다니까! 나도 에어로빅으로 기필코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라고요! 이난양. 빅토리, 빅토리, VICTORY. 어때? 다들 잘할 수 있겠지? 내일이 체육대회니까 연습해 오도록 해. 복순아,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어. 난양아. 빅토리, 빅토리, VICTORY.
아, 자주 왔니? 엄마 지금 에어로빅 간다. 아, 아 동생들 잘 보고. 아이고 늦었네 늦었어. 네 다녀오세요. 집에 엄마가 없으면 자유다. 조금만 기다려. 너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커다란 망신을 안겨줄 테니까. 자, 다들 수고하셨어요. 토요일에 문화센터에서 초청 공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며칠만 더 힘냅시다. 화이팅! 복순아, 저기 나는... 난양아,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어. 복순아... 오늘도 짜유다! 자두야, 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그렇지. 요즘에 엄마 잔소리 없이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통제 못하겠어. 자두야. 자두 왔니? 아빠, 아빠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저 됐어. 그러게 엄마 없다고 매일 술을 드시면 어떡해요? 자두야. 아빠, 우린 엄마 잔소리가 필요해요. 자, 다음은 복순 에어로빅 교실의 초청 공연이 있겠습니다. 엄마다! 엄마 화이팅!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그래. 엄마 정말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러게. 위로 위로 위로. 어쭈 제법이네. 네 엄마 정말 잘하는데? 그렇죠. 엄마도 그동안 집안 살림하려 우리들 뒷바라지하려 스트레스 엄청 나셨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자두 네가 동생들이랑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라. 아빠 제가 말한 우리는 저랑 아빠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 동작으로 마무리합시다. 어머, 마지막 동작? 뭐가 또 있었나? 와, 저걸 엄마가 한다고? 저걸 어떻게 하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난양아, 화이팅! 어떡해. 엄마! 엄마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여보, 얘들아! 우리 엄마 짱! 이게 아니잖아! 네가 받아야 할 건 조롱과 비웃음이고 이 박수와 환호는 나한테 와야 한다고, 나한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필살 다리 찢기 신검이다!
에어로빅과 안 갔어요? 그래. 공연도 끝났고 복순이도 허리를 다쳐서 당분간 안 가기로 했어. 정말이야? 우와, 진짜 좋다. 녀석은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도 좋아? 당연하지, 엄마. 어? 얘가 뭐해? 아이고, 가방 내려놓고 빨리.